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소환당했습니다, 여러분. 잘 모르겠어요. 처음이라 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네요. 긴장을 했나 봐요. 아우, 화장실에서 너무 뽀득뽀득 소리 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바로 왔어요. 와사 와사. 오늘 머리 잘랐어요. 좀 어려진 것 같아요. 혜승아, 네? 소환당한 기분이 어때? 일단 부름에 응해봐야 알 것 같아요. 아직 이건 응시 못했어? 네, 아직 대기실이라 해서요. 오랜만에 근데 팬분들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아요. 아마 저희만큼 설레시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뭐랄까, 이렇게 하고 온 게 처음이니까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고, 원래 오기 전까지 이러지 않았거든요. 도착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내가 여기 왜 있지? 약간 이런 생각 들면서 엠피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왔죠? 거의 오신 것 같은데. 생수 CF였다. 이 친구는 소리가 나냐고. 와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. 태어나서 고마워. 그럼 기타 사줘. 다른 분은 제가요. 와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. 셀카를 찍어달라 하시네요, 여러분. 셀카가 잘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자, 셀카 찍는 비법은요. 따단, 따단. 손을 곧게 뻗어줍니다. 챕터 1, 손을 곱게 피운다. 챕터 2, 손목을 꺾는다. 하, 표정이 중요해요. 렌즈를 보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얼굴을 봐야 돼요. 자, 챕터 3, 렌즈를 보지 않고 바로 정면에 나오는 내 얼굴을 확인한다. 이제 자신만의 시그니처 제스처를 해주면 돼요. 챕터 5, 자신만만 여유만만. 그리고 재현이를 부릅니다. 재현아, 아니지, 네가 눌러줘야지. 챕터 6, 같이 찍는 게 아니고 내가 눌러준다. 안녕하세요. 이 느낌이 이상해요. 근데 와중에 셀카를 찍어야 돼서. 우와, 또 아빠 정장 훔쳐 입고 와가지고. 마! 아버지 와셔츠만 입고 회사 가셨는데. 내가 임마. 에? 뭐였어요? 아! 어, 휘영구. 요시. 일로 와. 와, 빨리 와. 일로 와. 뭐해? 뭐해? 그만, 그만. 너 같이 할래? 여러분, 리빙 프루프의 새로운 멤버 휘영구입니다. 또 최근에 또 어마어마한 거 하고 있잖아요. 오, 됐어. 아직 보고 있어요? 아직 보고 있어요? 리빙 프루프. 와, 이렇게 홍보라도. 축배를 들어라. 역시 엠플라잉은 공연 뭐 할까? 아, 나 진짜 공연 뭐하지? 공연 뭐하지?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가지고. 무대 위에서 먹방. 그러면 우리가 1위를 하면 고양이를 데려오자. 빨리 생각해봐요. 1위냐, 1위냐. 형이 얘기했잖아. 우리가 안 해봤어야 알지. 우리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형 밖에 나갔다 오고. 자, 까말았습니다. 한번 해봐야겠어. 여기 우리가 있어? 피리를 불어라. 나 했어. 빨리 해, 형. 데이터가 없어. 무제한 쓰잖아.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. 반장 뽑는데 반장 자기가 자기 뽑는 느낌. 알지? 난 나 뽑았어. 반장 승부 때? 그래서 두 번째 됐지. 감사를 가득 담아서 저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? 제가 리얼 식구에서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. 우리 사랑으로 키워준 엠피아들에게 빨리 효도하고 싶어. 그러니까 효도심을 담아서 큰절해야죠. 큰절 드려야겠네. 뭐 평범하지만 가장 진심을 전하기 좋은 팀. 일단 후보의 얼굴이 있다는 게 참 이제야 살짝 실감나는 것 같아요. 그만해야 돼. 저희가 100위권 차트인 하자마자 재경 누나께서 재현이한테 용돈 탁 보내주시면서 한턱 쏘라고. 그래서 그날 바로 대게 먹었어요. 역시 재경 누나가 최고입니다. 개 사주는 누나가 최고죠. 한강을 뛰고 있는데 12시 50분이었어요. 1시 예상 차트가 1위인 거예요. 미쳤다. 이제 숨도 안 쉬고 뛰어왔어요. 1위를 했는데 승엽이 형이랑 순이 형이 자고 있는 거예요, 방에서. 승구가 제 방 딱 들어오더니 덩덩덩덩덩덩. 훈이 형, 저희 1등이에요. 자요? 잘 자요. 바로 제 바로 옆방이 재현이 형 방이거든요. 덩덩덩덩덩. 우와!
우리 함께 하나 둘 셋 호우. 그래도 우빈 씨 혹시 기뻤죠? 좋았죠. 하나 둘 셋 호우. 다음 차례야 수협이 형. 1인 스틱 기분 어땠어요? 잤어요. 잤어요?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딱 차트를 보는 순간의 기분. 1인 스틱 기분. 1위 했다. 1위 했다. 하나 둘 셋 호우. 아, 제 동생이랑 노래 주기 힘드네요. 하나 둘 셋 호우. 배우고 있습니다. 컴온 컴온 렛츠 롤. 우리 제일 처음에 했어요. 컴온 컴온 컴온. 하나 둘 셋 렛츠 롤. 갑니다. 본방하러 빨리 팬들 만나고 싶어요. 재현이 못 푸는데요? 아. 저희가 밴드로서 점점 성장했습니다.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우. 여러분 꿈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. 엠플라이입니다. 와 재현씨 진짜 진짜 웃기게 오시던데요. 아니 근데 성호가 또 키가 이만하잖아요. 걔는 왜 뒤에서 계속 물어. 와 근데 진짜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. 저희 정말 행복합니다. 진짜 맞아요. 진짜 행복해요. 이게 이렇게까지 무거울 줄 몰랐어요. 처음 느껴봐요. 엄청 묵직해요. 1등의 무게감인가요?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항상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네. 더 멋지게 성장하는 엠플라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엠플라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